내가 어제 지인들이랑 생일 파티 했거든. 네. 근데 직원들이랑은 안 해서. 네.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래? 내가 사줄게. 나가서요? 다 같이요? 대표님 생일인데 저희가. 원래 밥은 생일 당한 사람이 쏘는 거 아니야? 생일 당한 사람. 생일 당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생일 당한 사람인. 어제도 내가 쐈는데. 아 그래요? 어. 오늘 저녁에 다 고향으로 출발하던데. 그래요? 설치네로. 저는 빈밖에 못 들었는데. 빈이랑 우유. 아 우유. 나머지도 오늘 다 가려고 하지 않겠어?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다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돼지고기? 너네 돼지고기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닭고기 먹어요. 닭고기. 닭고기? 쥐고기. 쥐고기. 쥐고기 먹어요. 나 알아. 나 어제 내 생일인 거 알아? 축하한다 말도 없더라. 저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생일 축하드려요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 뭐야? 저기 왜 세 누가? 다시 자리만 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민지 오늘 안 왔어? 아 민지 오후 출근. 아 그래? 네. 잠깐만 그럼 자 내 여덟까지 셌지? 여덟. 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나 셌나? 열셋. 네 아, 이제 안 셌어요. 카페 매니저 열넷. 네.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일곱. 14명. 네. 그럼 가자. 14명 그랩 불러서 가자. 차를 나눠서. 내 차에 5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9명 탈 수 있는 그랩 불러 알았지? 네. 승진 어제 나랑 밥 먹었어. 그럼 오늘 못 가나요? 못 가죠. 기회를 써버렸네. 아쉽네. 근데 사실 호일도 어제 나랑 같이 밥 먹었어. 호일이한테 두 번 돈 쓰기 싫은데? 돈 두 번 쓰. 아니 그 사이 어딜 갔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밖에? 오늘 지금 딱 잘 시간 아니야? 지금 잘 시간이라고? 아 지금 이제 점심시간 돼서 자러 갔을 시간인데? 근데 여기서 자요? 휴대폰을 놔둬가서 전화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네. 아니면 여자 화장실에 가봐. 아마 거기 있을 확률이 큰데? 근데 화장실에 가려면 키가 있으면 키를 안 가져갔어. 진짜? 가자. 아이씨 화장실 갔다 왔네. 한 시간 떴네. 아니 호연이가 말한 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 전에 아니, 축구 날씨 호연이 말 듣고 축구 그거 봤다가 어? 호주? 심판 내가 아, 그때, 아 심판 그때. 중국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계속 인식하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내가 골 넣었는데 골 장면을 못 봤어. 그래서 야 골 어떻게 넣었어 하니까 헤딩으로 넣었어요 그런 거야. 근데 알고 발로 넣었어. 그때 딱 봤을 때 헤딩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헤딩으로 넣었구나 하고 말씀드렸지. 뇌피셜 가스라이팅 예상했던 데 어디 있었어? 카페? 카페라도 뭐였지? 비밀장소. 아 무슨 비밀장소? 거기 빨리 가자 밥 먹으러. 아니 아침에 자전거를 밖에다 놨더라고요. 허연이? 네 그냥 밖에다 놓고 그냥 사무실 들어왔더라고요. 누구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훔쳤죠. 아 오늘 아침에 밖에다 놔두고 사무실 들어왔다고? 네 그냥 들어갔어요. 누구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네가 훔쳤다고? 네 그래서 제가 훔쳤어요.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을걸요? 왜? 아니 너무 낫.. 네가 넣는 거 아니었어? 너 낫나? 너 아, 설마 내가 준 거? 네. 내가 준 냄비도 그때 탔다고 버려버리고. 와. 자전거는 안.. 대표님 선물을.. 내가 준 자전거를 잊어버렸다고? 너 낫나? 아니 잊어버린 거야 그냥? 아니요 아마 그 바오베가 어디다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그 네 추측이지? 네. 바오베가 남의 걸 왜.. 아 나 아예 들여놨지 않았나 오늘?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나오면서 자전거 못 봤는데. 근데 밖에 놓긴 했잖아 계속 그치? 아니 들여놨는지 안 들여놨는지 기억이 안 나. 들여놨어 확실히? 밖에 놨으면 누가 훔쳐갔을 거야. 너 오늘 시간 간당간당해 왔지? 아니요 금요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자전거 그냥 버리고 왔다고? 아 왜 버리고 왔나? 호연아 네? 카페 있다. 아 내가 훔쳤다 이 자식아. 지영이가 저기다 놨었어. 내가 훔쳤다 이 자식아. 너 밖에다 그냥 세워두고 하면 어떡해. 그니까 아 맞아. 아 밖에 세워놨어요 저?
그럼 나한테 물어봐. 네가 했잖아. 내 피셜 또 저런다. 내려, 아, 안에 넣어온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잘 챙겨. 알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차 왔어? 내고 있어요. 차 왔어? 안 왔어? 네, 곧 도착해요. 그래? 우리 먼저 출발해. 네네. 480km까지. 몇 층이요? 5층. 아,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돼. 여긴 약간 프리미엄 식당인가 봐.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딱 몰랐어. 가격 비싸겠죠? 저 뭐야 이게? 미숫가루가 있네? 이거 콩가루 이렇게 해서. 아, 콩가루야? Bây giờ lại công việc mình làm gì ở kia, làm chú quán Hàn Quốc đó. Mỗi làm visa bên đó đó. Nghe không? Cái nào? À, em làm visa đó hả? Đúng rồi, anh làm visa đó đó, làm chú, làm chú quán. View ở đây ok quá không? 1 triệu đô. Anh ơi, chị thanh uống wine được không? Wine. Wine. Uống wine. 어제 생일 받은 향수 뿌렸는데 냄새 안 나지? 어쩐지 새로운 향수 냄새 났어. 그래? 좋던데. 그런데? 원래 쓰던 거 뿌렸는데. 왜 이렇게 상쾌했지? 사실 나는 어제 생일 선물 중에 호연이가 준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뭐였어? 마음의 선물? 견주는 왜 안 줘? 저요? 어. 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어디까지 왔어? 지금 아까 출발했어요. 아까 그래? 남아프리카 쪽에 있지. 네, 지금 아까 출발했거든요. 곧 도착해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 네. 오늘 저녁에 이제 고향 간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설날에 이제 간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리고 설 끝나고 다들 보자. 네. 엠이요. 이거. 엠이요. 오케이. 뭐 하이바 야 하이바 야 하이바 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말 안 했어요. 사랑하는 절대 안 울어? 아니 근데 어제도 그랬거든. 어제도 그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호연이가 어제 나한테 미역국 끓여줬거든. 우유랑 호연이랑 비니. 네.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부른 거야. 근데 사랑하는 어이 왜 안 하지? 여기 다 이렇게 구워주는구나. 맛있겠다. 삼겹살이 한국식 삼겹살 같아. 한국식 삼겹살. 영국 식당이잖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아 근데 베트남에 있는 그 삼겹살 아니고 한국 삼겹살이 생겼어. 응, 베트남 삼겹살. 내가 티오티 안 껌니요. 야, 기사는 껌니요. 어? 왜? 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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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잖아. 저희가 준비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아, 다시 하자. 다시 쓰라. 다시 쓰라. 놀란 척 할게. 다시 쓰라. 소원은 너희들이 지각 안 하고 이루어졌다. 지각 안 하고 모두가 정시에 출근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 네. 지켜보자. 예쁘죠? 어, 고마워 고마워.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돼? 맛있어. 맛있을 거야 이거? 일단 넣어둘게요. 야, 엄청 맛있다. 다행이다.
근데 케이크 예쁘게 잘 만들었다. 형 잠깐 이거 봐봐. 누가 샀어? 주문이요? 어. 주문은 아란 언니가 해줬죠. 아, 아까 급하게 아침에? 저희? 아니죠. 아니, 아니 이거 맞다, 이거 첫 번째 해준 건데요. 에이, 뻑치지만 몰랐잖아, 형님. 알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거로 케이크 축하하고 한다는 말 안 하고 먼저 축하해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네. 짠, 못 가이나 해야지. 네, 여기서 심장에서부터 내가 먼저 뛸게, 니네 따라 뛰어. 네? 잡힐 놈이 겁내는 거다.